자, 이어서 분자 모형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걸 살펴보는데, 이제 모형을 주놓고 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AB, 이렇게 두개 붙어 있는 게 B2, 그다음에 이렇게 세개 붙어 있는 거 AB2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 전과 반응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남는 애가 있고 반응 안 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하지 않아서 남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고 났다면 없던 게 생겨나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반응 전에는 없어지는 애들, 반응 후에는 갑자기 생겨나는 애들만 체크하면은, 이게 이제 뭐 알짜 이온 반응식 여러분들 기억나죠? 구경꾼 이온, 뭐 알짜 이온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 걔네들, 실질적인 애들을 보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요 상황, 요거에서 요걸로 됐을 때 없어진 애들 보게 되면, 자, 보면 얘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부터 한번 AB부터 볼까요? AB부터 보게 되면 AB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두개 남아 있으니까 네 개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네 개가 사라진 겁니다. 네 개가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B2를 보게 되면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B2 여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두 개가 다 사라진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 네개 사라졌고 두개 사라졌다. 남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이 반응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던 애들, 즉 AB2라는 애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성됐죠.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냥 봐봐요. AB라는 애랑 B2라는 애가 있어서 그냥 AB2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사라진 애가 얼마? 네 개. 그 다음 얘가 사라진 애가 얼마? 두 개. 그랬더니 얘가 만들어진 애가 네 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걸 우리가 이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서 2로 약분하면 2AB, B2, 그다음에 2AB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 거리예요. 그림 보고 나서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쉽지만 여러분들 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